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트래픽이 발생한 게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다. 고속도로 하나 뚫어놨는데 트럭이 막 엄청나게 다니고 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CP 쪽에서는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없다고 말을 해요.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비용이 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발의된 지가 1년 10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소위원회 회의를 연 거는 한 번입니다. 9월 말에 공청회를 진행을 했어요. 여당은 우리는 참석 못하겠다 네. 해서 이제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죠. 오늘 공고 나간 대로 망사용료법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서진욱 기자님이신데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오픈넷에서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을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제가 이거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뭐 18만 명? 뭐 이렇게 정도 서명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26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법을 누가 발의했나 이 국회의원 명단까지도 좀 돌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여론전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망 사용료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통신비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가 철수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뭐 화질 제한 조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좀 이렇게 루머가 돌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시끌시끌한 법입니다. 근데 이게 오픈넷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걸 제가 뉴스레터에서 전하기도 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런 성형운동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 법안이 그렇게 이슈를 끌지 못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 서명을 하게 되고 또 관련한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그런 네.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망 사용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망 사용료가 뭔지 저희가 인터넷을 쓸 때 돈을 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터넷 돈 내는 거랑 뭐 다른 건가요? 이 망 사용료가? 전에 이제 연결과 비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결과 비용이요? 네. 일단은 망 연결 구조부터 한번 네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전 세계적인 컴퓨터 통신망을 말하는데 네.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물리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해저 케이블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운데 보면은 엄청 굵게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저게 예, 지금 예. 태평양인 거잖아요. 태평양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의 유선으로 선이 다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해저 케이블은 깔리고 있어요. 와 이거 여행 가도 엄청 먼데 이걸 선으로 연결했다고요? 선으로 연결하고 물리적인 연결 기반 위에서 인터넷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홈페이지를 가서 네. 그 해당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네트워크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픽을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ISP는 이 통신사죠. 통신사 뭐 SK 브로드밴드, 네네. LG 플러스, 네. CP가 뭐 넷플릭스, 구글, 네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런 콘텐츠 회사입니다. 그거 아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면 ISP라는 통신사에 연결을 해야겠죠. 네. CP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온라인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ISP에 연결을 해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국내 망에만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외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해저 케이블로 간다면서요? 네. 근데 해저 케이블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 우리가? 우리가. 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우리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럼 물론 우리가 투자한 해저 케이블도 있기 마련인데요. 네.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하나의 단순화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ISP 밑에 있는 빨간 네. CP가 포함된 ISP 망을 보시면 네. 이거를 하나의 국가망으로 보시면 이 점점점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네. 수많은 ISP의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이 위에 있는 다른 나라 네트워크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KT 연결선에서 바로 미국에 있는 뭐 AT&T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KT를 거쳐서 어느 나라에 또 통신사를 거쳐서 통신사 여러 개를 거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물론 이 인터넷 망이라는 구조에서는 ISP, CP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기술들이 활용이 되지만 네. 그러니까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인터넷은 ISP가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들의 연결된 거미줄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인터넷은 각 나라의 통신사들의 그 선들을 쫙 다 연결시켜 놓은 게 그게 인터넷이다.
밑에 있는 게 미국의 통신망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위쪽이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밑에 있는 미국 이 빨간색 CPE 데이터가 한국까지 네. 오려면 네. 이 ISP망을 통해서 엄청난 연결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네네. 뭐 직접 연결할 수 있지만 그거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ISP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방법인데 이렇게 망을 타고 데이터가 연결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전송 지연이라던가 망이 단절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많으면 많은 서비스 있도록 이런 불확실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체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미국에 있는 아니면 뭐 영국에 있는 사이트를 제가 방문을 할 때 그쪽 사이트에서 직접 거기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 컴퓨터에서 제가 직접 이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걸 직접 받아서 보면은 물리적으로 엄청 길잖아요. 이 태평양을 통해서 쫙 갔다가 제가 이제 요청한다는 데이터가 갔다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사이트 띄우는 게 엄청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예. 예. 네. 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대체 방안은 캐시 서버라는 이제 물리적 서버하고 네. CDN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캐시 서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즐겨찾기 임시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이용자와 가까이 있는 서버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 이용자들이 즐겨찾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지역과 인접한 한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모아두는 걸 이제 캐시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CDN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건 역시도 캐시 서버에 기반해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 네. 직접 CP가 캐시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CDN이 구축해놓은 캐시 서버를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캐시 서버 일종의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 뭐 하듯이 어떤 사업자가 캐시 서버를 그렇죠. 들고 있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그 캐시 서버에다가 즐겨찾기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네. 좀 가까운 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사업자다. 네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해외 진출이라는 대규모 서비스를 하려면 네. 캐시 서버를 두거나 아니면 CDN 업체에 가입을 하거나 두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빠른 속도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많은 네. 사용자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좀 예를 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오는 그 콘텐츠 중에서 저희가 제일 이렇게 와닿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구글, 유튜브 그쵸? 같은 서비스. 네네. 그다음에 요새 넷플릭스 하도 많이 보니까 넷플릭스. 네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 넷플릭스 모두 캐시 서버에 기반해서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구글은 이제 국내 통신사 안에다가 이제 캐시 서버를 두고 유튜브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넷플릭스는 이제 통신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넷플릭스는 세계 각국의 캐시 서버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오픈 커넥터 어플라이언스라는 OCA라고 부르는 CDN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CDN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든 해외든 이 CDN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통신사가 KT와 LG유플러스는 그 OCA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일본, 홍콩 캐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시청을 할 때는 이 홍콩, 일본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캐시 서버에서 직접 보거나 이 두 가지 그렇죠. 방법으로 보고 있다. 네네. 이거죠. 네.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캐시 서버를 다시 한 번만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저희가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이 PC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켰을 때 한 번 본 사진을 다시 띄우거나 한 번 본 영상을 다시 띄울 때는 되게 빠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다운로드 받는데 특히 요새 음악도 그래요. 저희가 멜론 쓰거나 이럴 때 한 번 들었던 음악은 그 다음번에 뭐 인터넷 끊겨도 사실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다운을 받아오는데 자주 듣거나 자주 보거나 자주 읽는 거는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불러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놓고 이 콘텐츠는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만 저 미국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캐시 서버에다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영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우리 각 나라에다 복사 붙여넣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에서 좀 제일 많이 보는 콘텐츠 이런 거를 가까운 데다가 좀 걔네만 저장을 해놓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본, 홍콩, 그다음에 캐시 서버 이렇게 갖고 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CP 측에서는 캐시 서버를 통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콘텐츠가 제공이 될 경우에는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본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콘텐츠가 가니까 이 통신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절감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그렇죠. 예.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를 좀 네네네네. 봤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ISP 연결 구조에서 티어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네, 아까 이제 인터넷 망 연결 구조를 설명을 드릴 때 네, 인터넷은 결국에 ISP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연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ISP에도 등급이 있어요. IS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 내 그렇죠. 등급이 있다. 예. 네, 그 등급은 그 ISP가 커버하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최상위 등급은 뭐 티어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티어 2, 티어 3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티어 사이의 데이터 교환의 정산 방식과 네. 티어가 다를 경우에 데이터 정산 방식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같은 티어일 경우에 어떻게 그렇죠, 돈을 정산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티어일 경우에 어떻게 돈을 정산하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티어 등급이 똑같아요. 네. 티어 1이에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게 이제 보통 관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커버하는 네트워크 규모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굳이 비용을 내지 말고 주고받자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렇게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작은 뭐 티어 2가 티어 1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런 경우에는 적은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진 티어 2가 티어 1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등급끼리 연결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연결하는 방식을 피어링. 피어링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피어링은 정산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오늘 정의를 하고 네. 또 티어 1과 티어 2 사이의 데이터 교환일 때 비용을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트랜짓이라는 방식인데 네. 이거는 돈을 내는 거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CP 측에서는 통신사 비용도 절약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신사들이 연결을 해서 가져올 때 티어 구분에 따라서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KT 우리나라는 몇 티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네.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 KT 같은 경우에는 티어 2에 해당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네.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티어 구분이라는 게 네. 통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KT든 누구든 우리는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 거죠.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를 넘나들 수 있을 정도의 네. 커버리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넷플릭스의 영상을 갖고 올 때는 아까 우리나라 통신사가 티어 2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티어 2이기 때문에 저 미국에 있는 티어 1인 회사한테 돈을 줘야만 그 미국에 있는 서버에 있는 영상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많고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캐시 서버나 CDN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CP 쪽에서는 그 망 비용을 절약하고 있으니 우리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절감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어요. 서비스마다 네. 그러면 해외 망으로 직접 가져올 때 비용과 네. 그리고 캐시 서버를 운영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계약 상황은 기업 간 이제 비공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영상 하나 갖고 오는데 그럼 얼마 내고 갖고 오는데요?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CP 같은 경우에도 네. 캐시 서버를 국내에 만드는 거는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래야지 더 많은 사용자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CP의 니즈도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넷플릭스 같은 측에서는 우리가 캐시 서버를 니네 나라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게 만약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영상을 쏴주는 거면 너희는 다른 통신사한테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국내에다가 연결을 해줬으니까 그 돈 안 내잖아. 너희는 비용이 절약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희 배려해준 거잖아. 좀 이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갖고 올 때보단 싼 거 아니야? 라는 게 뭐 CP 이야기고, 통신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또 되게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와 ISP 주장은 망 사용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인터넷의 운영 원칙이나 네. 그러니까 비용 정상 구조 이런 대부분의 주제에서 완전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망 사용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그러니까 CP 쪽에서는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CP나 이용자가 인터넷에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은 네. 접속료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네. 그거로 비용이 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 모든 CP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소송을 벌이고 있고 법안을 찬반 논쟁을 하고 있는 글로벌 거대 CP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이외에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거는 CP의 의무가 아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용은 이 사업을 펼친 ISP가 내야 될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 접속이 아닌 전송의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CP 얘기는 우리는 그 트래픽에 관련해서 트래픽이 얼마나 나오든지 아무튼 우리는 뭐 그거는 딴 얘기고 그거는 그렇죠. 우리 알바 아니고 네. 우리는 네. 아무튼 접속만 했으면은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네, 네. 근데 ISP 같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망의 이용 대가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할 때는 네. 당연히 접속 그리고 전송에 대한 대가가 다 포함이 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과 전송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거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연결해서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거는 구글과 넷플릭스잖아요. 네. 네. 구글과 넷플릭스는 캐시서 기반에서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접속료조차 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접속료조차 내지 않고 내지 않고 있다. 그거는 좀 어떤 설명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연결 단계를 말씀을 드릴 때 예, 예. 캐시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CDN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직접 가져오는 그쵸. ISP의 연동을 통해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ISP나 CP가 이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한쪽에 접속이 있을 때만 비용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시 서버와 연결할 때 비용, CDN 업체를 사용할 때 비용, 네. 그리고 ISP랑 연동할 때 만약에 미국의 CP라면 미국의 ISP에 내는 비용. 그러면은 비용을 다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 회사라고 하면 그렇죠. AT&T나 뭐 이런 데다 돈을 낼 테니까 내는 거죠, 그걸 냈으면 한국까지 콘텐츠가 올 때 더 안 내도 되는 거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한국까지는 그것도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네. 어쨌든 한 번이라도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통신사 입장, 통신사도 그렇고 CP도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양쪽에 네, 그거는 양쪽 다. 공통된 입장. 네. 네네네. 공통된 입장인데 국내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랑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에 기반해서 사업을 펼치는데 네. 이게 국내에 있거나 아니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나 일본에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랑 연결하는 회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접속료도 내지 않는다. 아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그게 통신사의 입장이다.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거를 포함해서 네. 이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CP가 우리나라에 있는 저한테 콘텐츠를 보낼 때 미국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한테 그 인터넷 비를 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돈을 냈으면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까지 더 돈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는 통신사랑 CP가 둘 다 공통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다가 캐시 서버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이 넷플릭스가 자기네 본사 서버에서 한국에 있는 캐시 서버까지 콘텐츠를 보내는데 또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캐시 서버라고 해도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갖고 오는데 돈을 냈으니까 이건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낼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이제 CP 쪽 입장인 거고 우리나라 통신사 입장은
아니 그거는 너희가 너희 서버에 보낸 거지. 우리 인터넷을 연결한 거는 우리 통신사랑 연결을 했잖아. 그러면 한 번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완전히 입장이 어긋난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접속이 어디서 되냐, 또 이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냐, 이거에 대한 입장 차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양쪽의 입장이 다르고 네. 그 근거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사실 이거는 법적인 판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 기업과 기업이 계약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 예. 이 비용이 그럼 뭐냐 네. 라는 정의도 없고 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은 영역인 거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더 문제가 되고 ISP 쪽에서 망 비용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네. 사람들이 동영상을 훨씬 더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걸 따져보니까 네. 대부분의 트래픽이 발생한 게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폭증한 거에 대해서 네. 망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는데 네. 너희들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과기부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8월에 트래픽 총량이 95만 1121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별로 와닿진 않아요. 이게. 95만 테라바이트요? 그러니까 95만. 네. 네. 95만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네. 네. 이거를 매년 비교를 해보다가 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에는 57만 1968 테라바이트가 이제 발생을 했더라고요. 거의 두 배 됐네요. 거의 이제 66%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폭증을 한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SP 쪽에서 주장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통계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트래픽 폭증이 구글, 넷플릭스, 소스, 글로벌 CP 때문에 발생했다는 논거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작년 4분기 트래픽 점유율인데요. 우리나라죠. 네. 구글,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이 27.1%, 어. 넷플릭스가 7.2%. 네. 그러니까 또 망 사용료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네. 점유율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저 구글이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높군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다 영상이네요, 영상. 저 유튜브, 영상이죠. 그다음에 넷플릭스 다 영상으로. 이게 우리가 영상 본 지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영상 즐긴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트래픽이 폭증을 하니까 고속도로 하나 뚫어놨는데 예전에는 잘 달리던 도로였는데 막 몇 회사들이 물류망 이용하면서 트럭이 막 엄청나게 다니고 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시끌시끌해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관심 있으신 건 그거잖아요. 그럼 과연 법안이 통과되냐? 뭐 이게 대체 어떤 법안이냐? 이거 나 사인해야 되냐? 서명해야 되냐? 여기서 지금 망사용료 법이 막혀있다고 했으니까 그 망사용료 법이 뭐냐?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네. 그러니까 망사용료 법이라는 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개정을 해서 관련 내용을 추가를 하자 이렇게 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이게 처음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 12월이에요. 그때 전해숙 민주당 의원이 과방위 수석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개정을 처음으로 내놨고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 소송이 시작된 게 이 해였고 네. 그리고 2020년 국감에서 그 인핵결제 강제 논란이 아주 불붙으면서 뭐 구글 네. 애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불붙은 시기였고 네. 이제 이어서 이제 김영식, 뭐 김상희, 이현욱, 양정숙 박성준, 윤영창 의원이 또 법안을 네. 각각 대표 발의해서 똑같이 네. 7개 다 전기통신사업법 네.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를 할 때 입법 취지라는 설명을 붙이거든요. 예, 예. 근데 모두가 다 동의해요, 이것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트래픽 네. 증가 때문에 아. 망 비용의 문제가 불거졌고 네. 이거를 대부분 발생시키는 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거대 CP다. 근데 현재 망 비용 분담이 공정하지 않으니 그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법안을 발의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네. 사전 규제성 법안과 사후 규제성 법안이 있어요. 네. 사전 규제라는 거는 네. 이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아, 무조건 계약을 하고 무조건 이용해라. 네. 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양정숙 의원의 아는 네. CP가 망을 이용할 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 CP가 망을 이용하면 그때 이용할 지원을, 경우 네. 물론 이 CP라는 표현은 제가 바꾼 거고 네.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박성준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근데 아. 똑같은 것 같으면서 조금씩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 앞에 거는 망이 연결만 돼 있으면 일단 내라 뭐 그렇게 해석을 네. 할 수도 있고요. 어.
또 네. 김영식 의원과 네. 김상희 의원 안을 보면은 네. 시행령으로 정한 약간 망 구성이나 트래픽 기준,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이제 규모를 정하겠다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도 법안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 뭐 대체적으로 공통점은 이용 기간, 전송 용량, 이용 대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그렇죠. 계약을 맺으라라는 게 저 그렇죠. 법의 명시가 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기업의 자율 영역으로 나눴던 부분을 네. 어떤 항목에 따라서 계약을 할 건지까지 법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거의 이제 수치화 해버리는 거네요. 수치화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 시간물을 보시면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 체결 의무화와 금지를 같이 규정한 법안도 있고 아니면 금지만 규정한 법안도 있어요. 근데 금지만 규정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후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망 이용 계약은 자율로 둘 수 있다. 대신에 네. 이런 경우에는 네.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의가 돼 있는 건데요. 네.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네.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네. 뭐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을 보면 아까 이용 계약 의무화 조건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거는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에서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을 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법에 서비스 안정 의무가 부과되는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서비스 안정 의무. 안정 의무라는 네. 걸 부과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 또 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 1% 이상. 네. 해당되는 이제 CP가 뭐가 있냐면 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네. 이렇게 다섯 개 회사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그래프에 그렇죠. 있던 그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더라도 다섯 개 회사는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아, 거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일단 다섯 개나만 들어갈 그렇죠. 거다. 근데 얼마나 범위를 넓히고 네. 줄일 거냐는 이제 법안 심사할 때 논의할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한 1%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까 메타도 내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고 카카오랑 네이버도 내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으니까 구글이랑 넷플릭스만 내면 된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 회사로 만약에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말씀해 주신 세 개 회사는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규제 대상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규모를 이 정하는 규정을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법안 심사 과정에서. 네. 그러면 모든 CP가 또 이용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통과되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일곱 개나 발의가 됐기 때문에 네. 병합 심사를 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어떻게 조항이 정리가 될지는 지금 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소문이 돌고 막 이러는 게 사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도는 게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어떻게 합쳐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뭐 저런 소문이 도는 거군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되는 네. 내용인 거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비용을 낼 가능성은 뭐 비용을 가능성이 아니고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법안이 이렇다는 건 알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래서 법안 심사가 이게 어디서 막혀 있는 건지 사실 저희 정치 쪽 잘 모르는 저를 비롯해서 복잡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막혀 있는 거고 그래서 언제 통과가 될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반대 서명에 홍보를 한 거고 네. 또 화질 저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입법이 임박한 게 아니냐. 네.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네.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렵고 불연수도 많고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를 하면 네.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률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법안을 넘기게 됩니다. 상임위요? 네. 상임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는 과방위가 소관상임위가 되는 거고요. 네. 상임위로 넘어가면 네. 바로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네. 법안을 심사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 과방위 내에 소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아, 그 안에 또 이렇게 각 분야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률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주제별로 나눠서 심사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꾸리게 되거든요. 소위원회도 국회의원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네. 국회의원을 나눠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과방위에는 두 개 소위가
있거든요. 네. 법안 심사는 두 개 소위가 있고 또 뭐 예산 심사할 때도 소위가 있지만 두 개 소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러니까 1소위는 과학기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고 네. 그러니까 이 소위로 불리는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를 통과했다 의결이 됐다 그럼 네. 다시 과방위 전체회의로 올려요. 아, 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그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이 다르면 네. 그래서 그 의원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표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결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넘어왔으면 네. 전체 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 소위 안에 있었으니까. 뭐 그렇죠. 전문가 네. 의견을 반영을 한 것이고 네. 또 의원들이 여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넘겨서 네. 법률 체계화 그리고 자구심사라는 거를 거치거든요. 근데 보통은 법사위에서는 전체 회의에서 타상임위 법안을 심사를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냥 전체에서 표결하거나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회의로 넘기게 되는 건데 근데 전체 회의에서 봤을 때 이 법은 좀 상임위에서 넘어왔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2소위라는 대로 또 넘겨서 법안심사 한 번 더 하는 거죠. 좀 문제가 있어 보일 때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2소위에서 다시 통과가 됐다 네. 그러면 전체 회의를 올려서 과방위랑 똑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로 넘기게 되고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정부로 그 법안이 이송이 되고 네.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네. 공표를 하면 법안이 유예기간을 지나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뭐 하잖아요. 공청회 하죠. 공청회 이런 거 뭐 이야기 듣고 업계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거고 그런 건 어디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약간의 쟁점 법안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는데 네. 그 소관상임인 과방위 단계에서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망사용료법은 어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첫 발의된 게 2020년 12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발의된 지가 1년 10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과방위로 넘어온 다음에 소위까지는 네.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요. 네. 소위로 넘어오는 법안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법안 중에 뭘 심사할지는 네. 또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 순서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는데 뭐 시급한 사안이 생기면은 그게 먼저 올라오기도 하고 그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보통신방송소위에 이제 계류가 돼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몇 번 했냐 이게 네. 궁금을 하실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네. 소위원회 회의를 연 거는 네. 한 번입니다. 한 번이요? 한 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네. 올해 4월 말에 회의를 한번 열었어요. 아, 6개월 전에요? 네.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항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상정에서 안건으로 올렸는데 네. 이게 너무 이견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네. 또 이제 국회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뭐 변수가 많고 복잡하죠. 네네. 뭐 오늘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전반기 때는 공청 일정을 못 잡았어요. 아, 네. 근데 전반기가 끝났거든요. 전반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네.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2년 임기를 전반기, 아. 또 뒤에 2년을 후반기라고 해요. 예, 예. 근데 보통 2년이 되면 네. 상임위를 바꿔요. 아, 다른 데로 상임위도 바꾸고 위원장도 바꾸고. 예.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이제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전반기에는 끝날 때까지 공청 일정 못 잡고 네. 그냥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게 대충 몇 월이었어요? 전반기가 이제 보통 6월에 네, 끝난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여야 협상이나 뭐 상임위 재배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후반기 과방위도 굉장히 늦게 열렸어요. 네, 네. 또 어쨌든 후반기 과방위가 열리게 됐고 네. 9월에 공청의 일정을 잡아서 네. 9월 25일날 네. 공청회를 진행을 했어요. 아, 한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네, 근데 네. 또 이게 또 민주당만 참석을 했는데 아...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여야 갈등 요소가 있어서 네. 여당은 우리는 참석 못하겠다 네. 해서 이제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죠. 아, 그러면 지금 1년 10개월 동안 아무튼 한 번 회의하고 이견을 확인한 다음에 공청회 한 번 하고 까지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네. 금방 통과될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할까라는 네. 좀 의문이 들 텐데 네. 사실 이제 공청회가 진행이 됐으면 네. 그 다음은 법안 심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그러니까, 번 하고 바로 가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여러 번 열 수 있지만 네. 제가 기억으로는 여러 번 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이 보통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법안 심사 일정을 잡고 네. 그 공청회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네.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소위에 만약에 상정되는 안건으로 잡히면 네. 이게 그날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번에 통과될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 이거를 반대하는 쪽 이제 CP 진영 쪽 입장에서는 네. 공청회까지 했네. 네. 그럼 이거 정말 통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가려면 또 빨리 갈 빨리 수도 있다. 빨리 가려면 갈 수 있는 거죠. 정치부 기자로서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게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정치부 기자가 아니고 네. 발의한 의원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본인들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지 최대 관건은 민주당의 결정이에요. 민주당의 결정.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원내 제1당이라고 해서 의석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회의 과반 의석도 가지고 있고 네. 상임위 과반 의석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민주당이 내부 당론으로 네. 이거 통과시키자 네. 정하면 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그럼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미는 거라고 하면 쭉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쭉 갈 수 이거는 있죠. 누가 미는 법안이에요? 누가 어느 당에서 미는 법안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를 발의한 의원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고 2020년, 2021년 이 지금 반대하는 진영이 여론전을 하기 전에는 네. 여야 모두 좀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후반기 과방위가 열린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네.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진행하는 수순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 주도로 하는 이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세진 거잖아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10월 초에 말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우려 섞인 시각을 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약간 좀 신중론으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당론으로 통과시킬지 말지를 네. 재검토하는 상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뭐 엄청 빨리 가지는 않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기가 네. 정말 어려워요. 아무래도 여론전이 그럼 어느 정도 먹혔다고 또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생긴 카카오 네. 데이터 센터 네. 이것도 입법 이슈가 되게 많아서 네. 아마 ICT 분야는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입법 네. 관련해서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망사용료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망사용료 법안 딱 들어맞게 비슷한 법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글로벌 거대 CP가 망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네. EU 집행위원회에서 네. 이제 빅테크의 망 투자 기여를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연내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네. 인터넷 공정기여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네.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서 심사하고 표결을 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은 이제 CP를 인터넷 종단 제공 사업자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제 방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 인프라 투자 책임을 규정을 하고 보편 서비스 기금 분담 의무도 부과하고 그러니까 망 비용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게 뭐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고 법안 내용이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걸 진행한다고 했지만 네. 국가별로 좀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EU 내에서도요? ISP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3개국은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네. 또 오픈넷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7개국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아, 네. 뭐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다. 네. 이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그게 EU든 미국에서든 아무튼 논의가 되고 있고 뭐 준비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만 혼자 이렇게 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첨예한 상황인 거고요.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아까 7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개가 네. 병합이 돼서 아마 하나의 뭐 결론이 될 텐데 그렇죠. 통과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게 하나로 뭔가 결론이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과되냐 안 되냐로 갈 텐데 아니면 그렇죠. 그냥 없어 사장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예, 필요가 지켜보면서 있겠죠. 우리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은 의사당 와이파이 뉴스레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매주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서 기자님의 의사당 와이파이를 구독을 하는데 사실 망사용요법 얘기 계속 다뤘을 때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전달해 주시는 소식은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서진욱 기자님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